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바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번 개정안이 여러분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법 시행 전 피해자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법 시행 전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 시행 전에도 피해자로 인정받으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피해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경매 차익과 무상거주 임대료 지원 등 개정안의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면 법 시행 후에는 경매 차익을 보전받거나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법 시행 전에도 개정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들에게는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가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라도 피해자는 주거 안정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대체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그 임대료를 10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에도 주거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손실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법원 감정가가 활용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원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될 때 산정되므로 실제 낙찰 시점에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매 과정이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LH가 최근의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감정가에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감정가가 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매 차익 부족 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매 차익이 충분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나서서 재정 지원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줍니다. 경공매에서 받은 배당액에 더해 LH가 확보한 경매 차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가 끝난 후 LH가 받은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피해자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보증금으로 전환되고 이후 월세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피해자가 원래 임차보증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회수 시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 임차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과 LH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피해자가 지원받는 재정지원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받은 재정지원액이 초과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보증금과 지원금을 합쳐 전액을 회수하게 된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철회될 수 있으며 초과 지원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과 같은 강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년 거주 의무와 퇴거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주택에서 반드시 10년을 거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공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1년만 거주하고 이주를 원하신다면 이주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임대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가 종료되는 즉시 퇴거를 원하신다면 퇴거 시점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과 공매 차익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 중이신 경우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공매 이전에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LH가 공매에 참여하여 동일하게 공매 차익을 지원합니다. 공매 차익을 지급받기 전에 명도로 인해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다면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LH가 공매에서 낙찰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추가 10년간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위반 건축물 매입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거주 중이신 분들을 위한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입주자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양성화 조치를 통해 위반 건축물의 매입이 추진됩니다. LH는 경미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매입하고 자체 수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벽 설치나 발코니 확장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이 있는 주택이라면 LH가 즉시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만약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 사항이 더 중대하여 양성화가 필요한 경우 사용 승인 및 용도 변경에 대해 지자체의 사전 심의를 거쳐 매입이 진행되며 이후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됩니다. 다가구 주택 매입 조건. 마지막으로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호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고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들만 동의하면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일부 임차인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LH가 그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론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 시행 전후로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피해자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